지금까지 묘범연화경 이제 서품을 끝냈습니다. 원래 이 법화경은 이제 28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품이라는 건 이제 이건 장이요, 장. 챕터가 되겠죠. 챕터. 근데, 이걸 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그 한국 불교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삼국 불교에서는 묘범 연화경 가운데 이제 그 25품 보문품을 많이 그 애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 보문품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진의 보살이,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이시 무진의 보살이 즉종자기 하사 편단우견하고 합장향불하사 이작시원하사대. 이 편단우견이라는 것은 편단우견. 지금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 중국을 거쳐서 이 불교의 모든 그 전통이 그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럽니다만은 지금도 저 남방불교에 가면은 편단우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가사를 입을 때 오른쪽, 예? 오른쪽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왼쪽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사를. 뭐 저도 다 수해봤습니다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한문이 자기 나라 말이고 글자니까 쉽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이 한문을 별도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진의 보살이 무진이 보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쉽게 하면 이제 승려지 승려 가사를 이렇게 읽고 협장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향해서 협장하고 이제 말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at the time in exhaustible intention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무진의 보살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그 한량도 뜻을 다해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rose from, rose from 즉종자기지. rose는 이제 rise죠. rise가 이제 과거가 되니까 rose from his seat. Uncovered his right shoulder. Uncovered his. 이게 편단 우견이지, 편단 우견. Placed his palms. 두 손을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장이지, 합장. 합장이란 얘기예요. Placed his palms together. 이건 합장이란 얘기예요. And facing the Buddha. 부처님을 향해서 said,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이제 무진의 보살,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세존아, 관세음보살은 이하의 인연으로 명 관세음이니까 월드 오너드 원. 이제 세존이라고 그랬죠? 월드,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 월드 오너드 원. 이거 이제 세존이라는 얘기예요, 세존. 세존. 이제 포는 이유가 되겠죠. For what reason is the Bodhisattva 관신, 관신, called 관신.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을 그냥 이게 이제 중국 말이죠. 관신 그대로 했습니다. 발음을 원래는 이제 아바로키테스바, 아바로키테스바. 산스크리트는 아바로키테스, 키테스바라. 되겠죠. 이제 우리말로는 관세음보살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고 무진의 보살 하사대. 더 부다 told in exhaustible intention 보디사트바.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왕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여기에 보문품의 모든
핵심이 드러났어요. 뭐 그 이상 안, 더 이상 안 해도 사실은. 여기 지금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고 이제 이미 부처님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 없이, 진심으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기도, 염불을 하고 이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 여기에 끝나버렸어요. 보문품은.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해야지요. 선남자야. 약유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하되. 어떤 그러니까 고뇌를 받을 때, 고뇌를 맥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문시 관세음 보살하고 일심 칭명하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광기 음성하야 개득 해탈케 하나니라. 사람들은 이걸 의심을 하거든. 아이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이 뭘 들어주겠냐. 이 의심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줄 것이다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굿맨, 선남자를 굿맨이라고 그래. 굿맨, 선남자, 굿맨. 뭐 사실 뭐 이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if any of the limitless hundred of thousands of 코티스가 빠졌네. 코티스. 코티스라는 건, 이거는 인도 말인데, 코티스라는 거는, 천만을 얘기해, 천만. 10 million, 천만. 예? 천만. Of myriads of living beings who are undergoing all kinds of sufferings, here of 관신 보디사트바, and recite his name single-mindedly, 일심으로, single-minded, 이 일심으로 말이에요. 관심 보디사트바 will immediately hear their voices and rescue them. 소리를 듣고 구제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행 중생이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기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여기서 또 나왔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큰 바다에서 뭐 이렇게 난파를 당하더라도 설사 나찰기 그 귀신들을 나라에 떨어지더라도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르면은 구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 한문을 생략할게요. If a person who upholds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트 enters a great fire, the fire will not burn him. All because of this bodhisattva's awesome spiritual power. 이 spiritual power라는 정신력, 힘, 어떤 신. If a person being tossed about in the great sea calls out the Bodhisattva's name, he'll find a shallow place. If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여기도 코티스 빠졌네. Quotes of myriad of beings who seek gold, silver, rapids, lily, mother of pearl, carnelian, coral, amber, pearls, and so forth. Enter the great sea. An evil wind may toss their boats into the territory of the Rakshasa coast. But
If among them there is even one person who calls out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타브, they will all be saved from the difficulty of the yakshas for this reason. He is called 관심 보디사. 관심. 네? 불 속에 들어가고 바다 속에 들어가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관심 보살만 부르면 이제 구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 전국토에 가득한 야찬 아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기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이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아, 여기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이실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상대방이 말이야 칼이나 막대기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걸 염하면은 그게 다 부서져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수갑과 쇠고랑 그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졌고 그만큼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런 신통력이 이제 발휘된다는 얘기. Further, if a person who is about to be harmed calls out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트바 The knives and staves of the attackers will break into pieces and he will be saved. If yakshas and rakshas nachal enough to fill the 3,000 great 1,000 world system come to torment a person, if they hear him call out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트, all those evil ghosts will not even be able to stare at that person with their evil eyes. How much the less harm him if a person, whether guilty or not, who has been put in stocks, bound with chains, calls out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트바. His petals will break after apart and he will immediately be freed.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얘기지. 그렇지만은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한다든지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고 믿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현현하는 것이고 뭐 서양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그 신앙이 안 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먹혀요. 네? 서양 사람들은 신을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신이 모든 것을 다 구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오히려, 이건 어떤 뭐 하늘에 유일신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네? 관세음보살에게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은 이런 어려움이 빠져도 구제를 받는다. 일심으로만 하기만 하면은 만일 또 삼천대천 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그래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 한다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저기 우리나라 이제 뭐 사막이 없습니다만 저 중앙아시아 같은데 뭐 중동이랄지
또 그런 데는 이제 사막이 많잖아요. 저 또 다클라마칸 사막.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대상들 거기 뭐 강도가 많거든.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당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이제 그 염하면은 이제 구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If bandit, bandit란 건 노상강도죠. Enough to feel the 3,000 great thousand world system infest on dangerous road on which a merchant ship in charge of costly jewels is leading a group of merchants. But among the merchants, there is even a single person who says, 한 사람이라도, good man.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You should all single-mindedly. 일심으로 recite. 염불하고 이런 걸 recite라고 그래, recite.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타바. This bodhisattva bestows fearlessness upon living beings. If you recite his name, you shall surely be saved from these robbers. 강도지요, robbers. robbers는 강도를 얘기해요, 강도들을. And if upon hearing that, the merchants all cry out together, 나무 관심 보디사타바, 나무 관심 보사, then they will immediately be saved because they recited his name.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 구제를 받을 것이다. 무진이야. 응?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진이야. 응? 그런 의심 갖지 말고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그러니까 하라 이거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아,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지 뭐 다른 거기다 토를 단다든지 의심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품은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 그 위실력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관세음보살 중에, 보살 중에서도 이제 마하살이라고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보살보다도 그 윗단계가 마하살이야.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 아주 턱이 높고 훌륭하고, 이런 것을, 이런 분을 마하살이라고 그러거든. 보살보다도 몇 등급이 위인. 그 위라는 거는 뭐 수직적인 그 계급이 위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행 경지. 어떤 그 힘, 능력. 이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위신 지력이 외여신이라. Inexhaustible intention, 무진이야. The awesome spiritual power, spiritual power. 위신력을 여기서 spiritual power라고 그래요. 위신력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법력을 얘기하는 법력.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관시니스. As lofty and sublime as that. 훌륭하다. 훌륭하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응? 야기후 중생이 다음 음욕이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하면은 변등 이욕이 하며 약다 지내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하면은 변득 지내 리진하며 약다 우치라도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하면 변득 리치 에? 아니라 리치 치 아니라 리치 변득 치쳐 치쳐 어리석을 치쳐 If living beings who have much sexual desire, constantly and reverently recite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타,
They will be separated from desire. If those who have much hatred constantly and reverently recite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토, they will be separated from hatred. If those who are very stupid constantly and reverently recite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토, they will be separated from stupidity. 그러니까 무슨 음욕, 성욕이 강한 이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줄어들고, 또 지혜라는 건 이제 성낸다는 걸 얘기해도 화 잘 내는 사람 많죠, 요즘 시대. 이런 사람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이렇게 연불 부르고 하면은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계속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런 위신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유 여시등 대위신력하사 다소요익일세시고 중생이 상응심념하나니라. 인 exhaustible intention, 관신보디사트바 has great awesome spiritual power such as these and compels great benefits. Therefore, living beings, 중생을 living beings라고 그랬죠? Living beings should always be mindful of him. 염하라, 뭐, 상응심념하라. 상응심념하라. 아, 여기 나와요. Always, always be mindful of him. Mindful. 생각하라, 염하라. Mindfulness란 말 많이 쓰죠? Mindfulness. 명상할 때 요즘에. Mindful. 리즈. 이 정념이 정념. 정념. 하, 이 오관을 열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이걸 관하면서, 이게 마인드풀리스. 이런 걸, 이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If a woman who six sons bow and make offerings to 관심 보디사타, they will give birth to blessed, virtuous and wise sons. If they seek daughters, they will give birth to upright and handsome daughters who have planted roots of virtue in previous lives and who are regarded and respected by all.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아들, 딸 낳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으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관세음보살이 유 여시력 하나니라. 이그조스티블 인텐션, 관심 보디사트마 has power such as these. 또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보살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야 하느니라. If they are living beings who reverently bow to 관심 보디사트, they will be blessed and their effort will not be in vain. Therefore, living beings should all receive and uphold the name of 관심 보디사트바. 무진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목숨이 닿도록 음식과 의보, 침구와 의약 등으로 공양한다면 너 생각이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In exhaustible intention, if a person were to receive and uphold the names of Bodhisattva,
in number, as the grains of sand in 62 cities of Ganges rivers, and in addition, were to exhaustively make offerings to them of food, drink, clothing, bedding, and medicine. What do you think? Would that good man or good woman merit and virtue be great or not?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문품이라는 것은 이제 근기가 뭐 그 낮은 또 그 신도랄지 뭐 그 또 근기가 수승한 분도 마찬가지고 이 것을 이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염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제 구제를 받고 또 결국에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어서 이제 해탈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